오늘은 완전 슈퍼 기초 코딩. 지금 배워도 늦지 않았네요? 한국에서 엄청 빠른 편입니다. 말씀 주셨던 성공 사례들도 다 비정규직이에요. 우와, 네, 진짜 신기하다. 싹 다. 콩고아이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으로 돌아온 지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집에서 편안하게 과외받는 느낌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입던 체육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웠어, 내 체육복.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밖에 계세요? 아, 아닙니다. 선생님! 아, 입술이 건조해서 립글로즈를 바르고 있어요. 오~ 협찬이에요? 아니요. 갑자기 왜 들고 나오는 거야? 입술이 건조해가지고. 누가 뭐 PPL인 줄 알겠네. 아, PPL 아니야. 내가 쓰던 거야. 협찬 아닙니다. 아, 집이니까 이게 좋네요. 그러게. 아, 저희 집이겠군요. 네. 과외하러 오셨으니까. 나는 과외하러 온 선생님?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과외 선생님. 네, 과외 선생님. 과연 10년 만에 해보네. 맨날 과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지. 학생들이 나를 만만하게 봐가지고 과외 끝나고 맨날 피자 사달래. 피자 사서 출발해서 나중에 오리고기까지 와가지고 과외 그날 수업비를 그냥 다 밥으로 샀어. 그러면 뭐 하신 거예요? 봉사?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 됐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네. 보고 있나, 허수진? 선생님 얘기 들으셨어요? 뭐야? 지난 수업이 굉장히 핫해가지고 북한도 꽤 잘 나왔던데?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감사드려요. 2교시에는 어떤 주제로? 오늘은 완전 슈퍼 기초 코딩. 오! 코딩! 원래 나는 물리학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빛의 속도를 측정해보는 거야. 물리 자신 있으세요? 물리? 중학교 때부터 재밌어서 혼자 공부했어. 근데 결국에 수능 밀렸지 않았어요? 수능 물리를 밀렸어. 물리를 다 밀렸어. 근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서울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산오류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산오류가 아니고서 갈 수가 없어. 모든 걸 내려놓고 면접을 봤더니 붙었습니다. 교수님이 남극 세종기지 가서 뭐 할지를 이렇게 딱 물어보길래 저는 남극 세종기지 보내줘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됐어. 진짜. 그 끝이에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문제 또 풀었는데. 아, 오늘 그래서 결국 가르쳐 주실 게 뭐라고요, 선생님? 유치원에서도 수업을 한다고 하는 게 코딩이라고 들어가지고 아예 코딩을 모르시는 코딩의 시도 모르시는 분이 들어도 되는 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딩은 글로벌 트렌드라서 우리나라는 좀 많이 늦었다. 지금 유딩도 배우는데 늦었다고요? 해외에서는 유딩이 7년 전, 8년 전부터 공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코딩 가르치는 회사들, 저희 멋쟁이 사처럼도 되게 큰 회사지만 흔히 말하는 뭐 쿠팡급 아니면 배달의 민족급, 거기에 코딩 가르치는 회사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아, 그렇네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이미 그냥 나스닥에 상장 빡 해가지고 대단한 매출을 내면서 그 정도로 관심도가 많군요. 맞죠. 대단한 매출을 낸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수업을 듣는 거고 폭발적인 수요가 이제 해외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지금 배워도 늦지 않았네요? 이제 한국에서는 빠른 편이죠. 오~ 네, 글로벌에서는 늦었지만 한국에서는 엄청 빠른 편입니다. 그럼 왕초보지만 다들 너무 이렇게 시무룩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운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알아가면 좋겠어요. 네. 컴퓨터를 만약 내가 잘하고 코딩을 해서 다룰 줄 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나의 이제 노예가 돼서 일을 야 해!가 되는 거죠. 고르장머리 없다. 그래도 그게 가능한 게 컴퓨터는 감정이 없어가지고. 왜? 왜 없어요? 컴퓨터 감정이 있다고? 나 얘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러면서 오늘 내가 오늘 맛있는 밥 줄게 하고 이렇게 꽂아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네.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일을 시키고 전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쑥닷컴 봐야죠. 고마워요. 선생님이 학생분들한테 계속 수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자랑스러운 내 학생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도 열심히 해서 이분들처럼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죠. 비프로 11이라는 축구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 한국보다 외국에 훨씬 유명한 회사인데 엄청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부럽습니다. 뿌듯하기보다. 아, 부러울만한 네, 학생분들도 나온다. 타링도 되게 잘 된 케이스고. 타링! 네. 타링이 원래는 고려대학교에서 수업 남는 시간에 서로 이제 지식 교류를 좀 하자. 다시 말해주세요. 뭐라고 지식 교류? 지식 교류를 좀 하자. 이분 코드 다시 짜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식 교류를 좀 하자.
자수설닷컴도 되게 괜찮게 나가고 있고. 아, 윙잇 그 친구도 네, 열심히 했었죠. 찹쌀떡 많이 보내줬었는데. 어? 안에 딸기 들어있는 찹쌀떡. 몰라. 학생이 저한테는 안 줬습니다. 윙잇 사랑해요. 사실 이런 거 만든 거의 결과물도 중요한데 내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새벽 2시에 나 진짜 오늘 동해 받아봐야 돼. 대중교통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없죠. 근데 차가 있으면 아이씨 그냥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한번 가자. 이게 되는 건데 생각만 하는 걸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없는 건 되게 커서 디지털 시대에서는 무조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이게 내 길을 열어주는군요. 네. 그럼 혹시 아까 그 성공한 학생분들도 다 비정규자예요. 우와 네, 진짜 신기하다. 싹다 출발이 컴퓨터인 사람들은 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뭘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가치를 지는지에 가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딩 속도가 3초 걸린 게 2초로 줄었다. 2초로 줄여도 이거 아무도 안 쓰면 쓰레기거든요. 진짜 그런 되게 아름다운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과가 컴공과니까 저는 컴공과 나온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컴공과 애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게 교교한테 보여주고 교수님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점수 받으려고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니까요. 네. 비전공자 학생들이 코딩 배워서 이상한 사이트 하나 딱 만드는데 동작을 해. 그리고 이거를 옆에서 이제 전공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나와 내가 고칠게. 그래서 아,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회사가 커지고 같이 또 이게 협력하면서 하나가 이제 되게 맞아요. 완성도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요즘에 이게 쭉 나와 있는 언어들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파이썬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교육 자료로. 근데 저는 루비가 제일 좋습니다. 루비. 여전히 C 언어 요즘 대학교에서 가르치나? 안 가르쳐도 되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도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죠. 이왕이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쓰면은 네. 이제 소통하기 좋죠. 그렇죠. 수정하거나 이럴 때도 좋고. 모를 때 물어보기 편하고 파이썬 하시라. 아직 잘 모를 때는 파이썬을 한번 이용해 봐라. 네, 파이썬 배우시라. 이제 일단은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 이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의 가장 큰 팩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예요. 너무 좋다. 믿음, 신뢰, 투명. 어머 너무 나 그런 스타일 좋아해. 바꿔 말하면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켰다. 100% 내 잘못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해요. 컴퓨터랑 씨름하는 게 사실 나랑 씨름하는 거고 밤새 코딩하는 게 컴퓨터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네. 자신의 머릿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을 계속하는 건데 진짜 브레인스톰이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막 폭풍이 나고 잘못 동작하면 내가 잘못한 거니? 처음부터 내가 잘 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럼 그 명령을 어떻게 내리면 되는 거죠?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블록을 가지고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해보겠습니다.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실 거예요?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을 어깨 높이로 든다. 팔꿈치를 편다. 아이, 젠장. 아이고, 오빠 평소 같아. 이게 진짜 시키는 대로, 아무런 뇌가 없이. 노. 아, 오케이. 네. 손을 12시 방향으로 뻗는다. 12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때려쳐! 에이, 진짜. 어? 왜 안 돼? 때려쳐! 때려서 쳤어! 아, 진짜 환장하겠네. 오른쪽 손을 왼쪽으로 15cm 옮기세요. 왼쪽으로 20cm 옮기세요. 오! 오른손을 엄지, 중지, 약지, 새끼를 접으세요. 아, 이렇게? 네, 접으세요. 그리고 검지의 끝을 이용해서 8번을 밀어줍니다. 우와! 큰일 날뻔했어! 8번을 5cm가량 수직으로 더 민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좋아. 오른손을 10cm 정도 뒤로 뺀다. 뒤가. 야. 엄지를 편다.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5cm 온다. 5cm 더 온다. 아, 답답해! 검지 손을 뽑는다. 아, 뽑아. 검지 끝 방향으로 20cm 더 온다. 아이씨, 움직여야겠는데? 컴퓨터가 9시요? 손끝 방향을 90도로 꺾는다. 반대도 가능했으나 일로 가준다. 진짜? 가준다, 진짜. 오케이. 검지 끝 방향에서 직진으로 5cm 간다. 엄지를 검지 위에 포갠다. 와! 아, 너무 잘못 오므렸어. 아, 지운다. 연다. 손바닥 방향으로 5cm 더 온다. 나이스! 좋아. 자, 엄지를 접는다. 나이스! 그 상태에서 손 등 방향으로 20cm 뺀다.
와! 어, 빠지네. 와! 와, 나는 개발자야! 어, 와! 어, 신기하다. 와! 어. 그리고 잡은 블록을 쌓여있는 블록 위에 올린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놓는 게 어디서 컴퓨터님아. 이거를 컴퓨터 상황을 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코딩이 아니라 이 행동 패턴을 예상해서 쫙 쓰고 엔터를 누르는 거지. 그럼 얘가 막 이거를 알아서 쫙 해야 돼. 이게 코딩이야. 선생님, 저 이제 더 이상 좀 못 하겠어요. 지쳐버렸어요. 이제 코딩이 뭔지 알았고 여기까지 하시죠. 진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습으로 돌아오시죠. 또 돌아오나요? 네, 돌아옵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쑥템을 좀 정해봐야 될 텐데요. 쑥템은 인내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야 뭐라도 뽑고 뭐라도 올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이 왕초보 코딩에 대한 지식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선생님, 그거 해야 돼요. You can do it. 진짜 이럴 거예요, 선생님?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빨리 한 거야. 집이 여기인데 지금. 일부러 꼬거나 그런 거 아예 없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